민성이 뒤에 15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 묻고 답하기. 오케이. 그래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하면 되겠다. 오, 야 유튜브에서 봤던 게 여기서 또 나오네 이게. 어? 유튜브에서 또 이게 뭐 이상 뭐 일단 영상 하나 봤었는데 이것도 뭐 Where are you 하는데 이게 중독성이 넘쳐나가지고 그런지 목소리가 또 이런 걸 나오네. 맞나? 예. 자, Where are you?에 대해서 Where are you?의 뜻은 너는 어디 있냐? 라는 뜻인데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Where의 뜻은 Where, 어디에? 어디에? 어디로? 그래서 뭐 중에 하나다? 여섯 가지 질문이 되는 말 중에 하나죠.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었나요? 언제? 언제?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어떤 또는 어떻게? 어찌? 왜? 오케이. 그래서 언제는 영어로 When? When? 어디? Where? 누구? Who? Who? 무엇?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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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무슨?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How? 아, 왜? Why? Why 중에서 위치가 궁금할 때는 Where? Where 사용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you는 잘 알다시피 무슨 뜻? 너 너란 뜻도 있고 너는? 너는 이란 뜻도 있고 네, 너는 아, 이란 너희. 뜻도 있고 아, 너는 너희들 너, 너희들 너는도 되고요 너를도 됩니다 너희들은도 되고요 너희들을도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re 비동사죠 비동사 중에 하나죠 뭐랑 같이 쓰는 비동사입니까? are는? I랑 같이 쓰나요? 아니요 I랑 같이 쓰는 건? am 그러면 he랑 같이 쓰나요? 아니요 he랑 같이 쓰는 건? he is 그리고 it is 그럼 are랑 같이 쓰는 건 뭐가 있나요? they 있고 they are they are 지금 나와 있는 you are 아 you are 또 또 뭐가 있지? we are we는 뭐예요? 우리는 오케이 they are, you are, we are 하죠 you랑 같이 쓰는 거죠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 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you are you are는 너는 이다 너는 이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You are를 뭐로 만들면 Are you? 로 만들면 뭐 할 수 있게 됐다 물어볼 수 있게 됐다 너는 이니? 너는 있니? Where랑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Where의 뜻이 어디라는 뜻이니까 어디에 너는 이니에요? 아니면 어디에 너는 있니에요? 어디에 너는 있니라는 상대방의 위치가 궁금할 때 그러면 그 남자는 어디에 있니? 하고 싶군요 어디에 있니? 너는 어디에 있니?는 했는데 그는 어디에 있니? 뭐 그녀는 어디에 있니? 그것은 어디에 있니? 이러니까 너는 이 where이니 너는 어디에 있니가 where이니까
He wear. He wear. 아, 저 뭔가 잘못됐네. He가 뒤로 가야죠. Wear. Or. He. 잘못된 거. 아, 맞네. 아, 맞다. 그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he? Where is he? 그녀는 아, 어디에 있니? Where is she? 그곳은 어디에 있니? Where is it?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겠죠. 아이는 M가 가졌으니까. Where? M. Where? 그러니까 나는 Where? I. Okay. 내가 어디에 있나요? Where am I? 그다음에 그것들은 어디에 있니? 그들은 어디에 있니? 그것들이 뒤는 잠만 아 맞네? 잠만 그것들이 되니까 아 맞네 되 이거 그것들은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그렇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지금 뭐라고 물어보고 있다?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보고 있다. Where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부엌에 있어요. I'm in the kitchen. Kitchen 한번 써볼까요? KITCHEN. 오케이. In the kitchen의 뜻은 뭐예요? In the kitchen. 있다 부엌에.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아 그냥 그 있다가 아니구나. In the kitchen 무슨 뜻이에요? 부엌에 있는? 부엌에 있는 이에요? 인더 키친의 뜻은 써놨네요. 그냥 부엌이구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라는 거니까. 어디라는 질문과 부엌에라는 답은 서로 잘 어울립니까? 네, 어울리죠. 인더 키친은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Where 이라고 물어보면 이게 where가 되면 궁금한 말로 바뀌겠죠. Where I a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I am in the kitchen은 뭐예요? 비동사니까 I am 뜻은 나는 있다. 있다고요. 나는 있다를 묻는 말로 바꾸면 너는 있니? 되겠죠. 너는 있니가 영어로 뭐예요? Are you? Okay. In the kitche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얘하고 잘 어울리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in the kitchen의 뜻은 부엌이고요. 그러면 the kitchen의 뜻은 뭐예요? The kitchen. 부엌 그게 부엌이었으니까 the kitchen. 더 뜻 모르나요? 그 부엌이죠. The kitche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The kitche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로 왜 가냐데 그 부엌은 그 부엌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거야? 그렇죠, 당연히.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은 what? 여기 뭐 집어넣으면 돼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기다 넣고 싶으면 그냥 무엇이 what이니까 what 집어넣으면 되겠죠. 나는 무엇을 수리하니? 나는 그 부엌을 수리한다. 그래서 더 키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뭘 설명할 거냐? 얘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 전치사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붙인 별명은? 앞제비 씨? 앞제비 씨입니다. 제우할 때 제우랑 할 때 들어본 것 같긴 하군요. 앞제비 씨는 앞에 놓는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제비 씨 뒤에는 꼭 뭐가 와야 되냐? 더 키친 무슨 씨예요? 이름씨요. 앞제비씨 뒤에는 이름씨가 오는데요. 이름씨는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이름씨인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 앞에 앞제비씨가 붙으면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뀝니다. 자, 만약에 앞제비씨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m in the kitchen에서 앞제비 씨를 안 쓰면 I'm the kitchen 이 되겠죠. I am the kitchen은 무슨 뜻일까요? I'm the kitchen은 물어보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앞제비 씨만 안 썼을 뿐이에요. I'm the kitchen은 무슨 뜻일까요? 더 키친은 나는 그 부엌? 나는 그 부엌이라는 아닙니까? 더 키친의 뜻이 그 부엌이 아니에요? 아, 그 부엌이 맞죠. 그냥 앞제비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부엌이 되어버리는구나. 오케이, okay, I am the kitchen은 무슨 뜻이다? 나는 부엌이다. I am the kitchen은 무슨 뜻이 돼버린다? 나는 부엌. 무엇이라고요? 부엌이다. 난 부엌이야. 난 사람이 아니고 부엌이라는 무엇 여기에 어디가 아니고 뭐가 있냐 무엇이 왔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주 간단하고 별거 없을 것 같은 별로 하는 일 없어 보이는 앞제비씨지만 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고 어디로 바꾸고 어디라는 말이 됐기 때문에 어디이다야 어디있다야 어디이다 아 어디이다 이릅니까? 아 어디있다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란 뜻이 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됐습니까? 난 부엌이다가 아니고 난 부엌에 어디에 무엇이다가 아니고요 어디 있다를 만들어주는 거 앞제비 씨 없으면 이상한 문장이 돼버리겠죠. 너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난 부엌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난 부엌인데 근데 영어로는 나는 부엌이다 그러면 나의 정체가 부엌이다 난 사람이 아니고 부엌이다 라는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앞제비 씨를 안 쓰면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부엌에 있다라는 표현은 뭐다? I'm in the kitchen. 오케이. 지금 표현하는 거 위치를 묻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위치는 물어볼 때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볼 거고요. 위치를 대답할 때는 어디 어디에 있다. 있다 라고 얘기할 건데 이 뜻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있니? 있다를 갖고 있는 게 in 아니면 where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다씨인가봐요 걔가? 잠만! 비동사구나 비동사가 그래서 지금 표현 지금 문장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비동사 비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하다씨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양념씨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니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Where are you? 오케이, 나는 욕실에 있다. I'm in the bedroom. I'm in the bedroom이야? Bedroom이라 해도 뭐라고 해야 돼? 선생님 파닉스 할 때 누구는 어떻게 소리 내라 이런 거 다 가르쳐 준 거 같은데 한번 써볼까요? BATHROM 뭔가 잘못됐다. 자, TH 어? 갖고 있는 소리. 아 이거 잘못됐어요? 그럼 고쳐주세요.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맞네. 뭔가 뭐 느낌으로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공부하십니까? 느낌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눈치 좀 그만 보세요. 자, 파닉스 할 때 TH가 내는 소리 몇 가지? TH가 내는 소리. 몇 가지 하지? 파닉스 다시 해야 돼요? 아, 맞네. 이거 뭐지? 발음하기 힘들긴 했는데. 드 소리든 스 소리든 둘 다 소리 내는 방법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일단은 혀를 일단 좀 깨는다. 혀를 살짝 이 사이에 놓고 살짝 문 상태로 드 스 드 스 그래서 bathroom. bathroom. 바스룸. 네가 발음한 건 난 침실에 있다로 들립니다. 네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I'm in the bedroom 이랬어. 침실에 있답니까? 베드룸이 아니고 바스룸이 바스룸.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오케이, 난 욕실에 있다.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Okay,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Okay, 나는 마당에 있어. I'm in the yard. Yard 한번 써볼까요? Y-I-Y-A-R-D. Okay. I'm in the yard. 자, 만약에 너는 침실에 있으면 I'm in the bedroom. I'm in the bedroom. Bedroom 한번 써볼까요? P-A-D. P-A-D R-O-O-M R-O-O-M 나쁜 방에 있어요? 나쁜 방? 어? 잠깐만 뭔가 잘못된 나쁜 방에 아, 있습니까? 베드가 그 베드가 아니잖아. 나쁜 B-E네 뭔가 잘못됐다. 똑바로 하시오. 왜 오늘 또 틀리는 게 나옵니까? 크게 어렵지도 않은데 끊이 시험 잘 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